국민의힘 충북도당 주요 당직자들이 30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헌혈의 집 청주 성한길센터에서 지난해 11월에 이어 분기별 진행되는 2차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벌였습니다. 전규식 청주시의원, 박홍준 청년위원장, 이종민 청년봉사단장 등은 일찌감치 헌혈의 집 성한길센터를 찾아 문진표 작성 후 헌혈운동에 동참했습니다. 이종민 국민의힘 청년봉사단장은 우리 젊은 피가 동기부여가 돼 코로나19로 부족 사태를 겪는 헌혈이 범도민 운동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헌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. 저희 청년위원들 그리고 봉사단원들이 많은 힘을 모아서 헌혈이 꼭 필요한 곳에 좋은 일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들의 젊은 피가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 많은 분들의 염원이 담아 이 행사가 커지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같은 시각 청주 성안길 옛 롯데시네마 앞에선 시민들의 헌혈 동참을 알리는 헌혈 캠페인에 동참한 최원호 청주 성안당협위원장과 최진현 정책실장 등도 헌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최 위원장은 헌혈은 사랑이다며 2초에 한 명씩 수혈이 필요한 누군가에겐 헌혈이 곧 그를 살릴 수 있는 사랑이라고 도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. 헌혈은 사랑입니다. 2초에 한 명 정도씩 누군가는 수혈이 필요합니다. 지금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충북도당, 특히 충북도당의 젊은 피 청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헌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. 헌혈에 동참해 주십시오.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랑의 운동입니다. 그래서 헌혈은 사랑입니다. 이날 캠페인은 청주에 거주하는 생후 5개월 된 아기가 현 서울 성모병원에서 백혈병 투병 중으로 치료에 필요한 A형 혈소판 지정 헌혈도 이루어졌습니다. 충북 메이크스 TV 경철수입니다.